왜요? 어떤데? 야, 너무 멋있어. 여기 좀 좀. 우와, 엄청 예쁘다. 나가서 막 구경하고 싶은 막 그런 느낌이네. 사진 찍고 싶어. 사진 찍고 싶어? 근데 나 잠깐만, 빵 사진만. 꽃빵 맛있어요?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? 이거 돌려서 먹는 거. 오늘은 중화 비빔밥 냠냠냠 빨간 비주얼이 나를 설레게 해 고추 잡채와는 얼마나 어울릴까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! 중화 비빔밥에 고추 잡채 꽃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불향 장난 아닌데요? 맵다, 와. 와, 이거는 괜찮네. 이게 어떤 맛이냐면 불향 가득한 매콤한 중국 요리인데 그 안에 고기랑 해산물이 막 들어가 있는데 주로 오징어랑 쭈꾸미?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버섯이랑 양파랑. 와, 이제 고추 잡채. 향이 좋네. 역시 고추향이. 근데 3만원 좀 비싼데. 아, 이게 다 덜은 건 아니거든요. 원래 왔던 거야 3분의 2 정도 덜은 건데. 아, 그래서 어쩔 수 없겠죠. 고추가 비싼가? 뭐요? 얘 일자로 길게 뜯었어야 되는데.
국빵. 중화비빔밥이랑 뭔가 그 결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완전 또 다른 맛이야 둘이. 그래서 행복합니다. 아니 뭐 먹느라 말을 별로 못한 것 같네. 그래도 일단 먹겠습니다. 일단 숟가락으로 막 퍼먹어야지. 꽃빵 푸는 소리 ASMR. 이 정도면 되겠죠? 근데 이걸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을 생각하니까 뭔가 비주얼이 너무 안 나오네. 젓가락으로 먹자. 원래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. 뭔가 깔끔하게 한 번에 딱 클리어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. 될 것 같아 이번에. 잘 먹었습니다. 아, 뭐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맛있어서 열심히 먹었어요. 따봉.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근데 중화비빔밥은 가격이 만 원이었어요. 그래서 뭐 짬뽕도 요즘 만 원 정도 하니까 먹을 수 있겠는데 아, 고추 잡채는 좀 세다. 3만 원인데 맛있거든요. 근데 막 그 생각하면 치킨 한 마리에 중화비빔밥 아니면 뭐 두 마리 치킨하고 피자 조그만한 거 하나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좀 확실히 비싸긴 비싼데 요즘 뭐 대형마트 이런 데서 고추잡채 막 만 얼마 이렇게 해서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. 푸드코트에. 그래서 그런 걸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해먹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역시 뭐 사먹는 게 제일 맛있겠죠? 전문가가 만들어주는 거니까.
아무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?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아 맞다, 원래 이거 해야 되잖아. 그래, 그래서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